오늘은 집사람 치마로 스탠드 갓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탠드 갓에 옷을 입혀볼까요? 자, 여기는 일단 A4 용지를 한장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줄을 그어주세요. 여기도 줄을 끊으면 줄을 끊습니다. 이제 가위로 줄 그은 분보다 조금 더 크게 자릅니다. 이거 먹고 6장을 그리겠습니다. 6장을.
하겠습니다. 크게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붙이면서 자르면 되니까 그렇게 예쁘게 안 잘라도 됩니다. 크면 다시 자르면 되니까요. 작은 것보다는 크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른 층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넓 부분만큼만 해서 잘라줍니다.
특별히 많이.